네, 안녕하세요. 조정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블로그 글을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쓰면은 안 되고요. 물론 이제 가볍게 쓸 수 있는 글들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상을 그냥 이렇게 사진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글 몇 줄 이렇게 쓰는 것들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전략들이 이제 필요를 하겠죠. 그래서 그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블로그 글을 작성을 할 때 특히 이제 네이버 블로그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뒤에 앞에서 이제 티스토리도 있고 브런치도 있겠지만은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15년 정도 했었고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이제 여러 유료 카페 형식으로도 비즈니스로 여러분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를 좀 좋아합니다. 블로그를요. 자, 네이버 블로그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이제 블로그의 이제 공통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블로그를 사용을 하더라도 바로 이런 형식으로 작성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글을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그림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림에 대한 그 설명들도 좀 필요를 하겠고요. 물론 이제 이 글 위에 작성하는 것이 그림을 설명하는 그런 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좀 더 부가적인 어떤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제공해주는 그런 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글을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작성하게 되고 요것들이 이제 몇 페이지가 될 수가 있겠죠. A4용지 한 장이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A4용지 대여섯 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다른 것이겠지만은 형태 순서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기준을 했을 때 물론 이제 네이버 블로그가 이제 검색어에 상단에 올라갈 때 그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들이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그 조건들이 맞으면은 이제 상단에 검색이 되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의 목적들도 아마 상단에 검색이 돼야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겠죠. 여러분들이 쓴 글이 전혀 이제 공개가 되지 않고 조회수가 없다. 그러면은 아마 지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에 홍보를 목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은 이제 중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회를 많이 돼야 한다. 검색이 많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100% 이렇게 공개된 것은 없습니다. 네이버 이렇게 교육 같은 데 가보면은 일부 이렇게 공개를 하긴 해요. 근데 그것들도 계속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바로는 바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포스팅이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한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머물러 있게 하느냐, 그 페이지에 머물러 있게 한다는 것은 그냥 블로그 상단에 검색되는 것들 목적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글들을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것이죠. 관심 있게 보고 그 다음에 뭔가 영상들이 오거나 그림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관심 있게 보이면은 자동으로 이제 좋아요 같은 거, 좋아요나 아니면 이제 댓글 달고 합니다. 근데 제가 부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IT 기술 같은 거를 이제 블로그에다 올린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잘 안 올립니다. 이분들은요. 그래서 사실 IT 강의를 하거나 IT 블로그를 한다거나 뭔가 활동을 할 때요. 많이 지치는 이유는 보통 다른 사람들 반응들이 별로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다 그래요. 그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래도 좋아요나 댓글 같은 거를 서로 이렇게 남겨주면 좋겠죠. 그 반응을 보고 또 이제 힘이 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을 이제 일부 평가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품질이냐 저품질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고품질과 저품질의 어떤 기준점은 없습니다. 하루에 방문자가 꼭 만 명이 돼야 고품질이냐 한 천 명 이상이 돼야 고품질이냐 그런 것들은 없고요. 그냥 어느 순간에 조회수가 나름대로 조회수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제 200, 300 정도 올라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조회가 안 되는 것 같이 갑자기 조회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글을 올려도 뭔가 조회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분명히요. 이제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올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잘 올리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잘 올리다가, 갑자기 일상생활을 그냥 통통통통 치는 식으로 올리면은 이제 많이 떠나겠죠. 그래서 이 이웃들이라도 할지라도 블로그 네이버 이웃들이라고 할지라도 재방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분들도 이렇게 잠깐 보다가 한두 개 정도 보다가 이제 떠나겠죠. 예, 그분들을 어떻게 유지시키냐라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고품질로 이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들은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좀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런 형태들이 뭔가 있는가 좀 사례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부천 옥길 자이라는 앞에 있습니다. 아파트 앞에 맞은편에 건물에 현재 있는데 그 부천 옥길 자이라는 걸로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관 검색어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검색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연관 검색어도 예, 중요해요. 예, 검색어를 여러분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것은 이제 파워링크인데 파워링크는 여러분도 너무 막 고려를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분들은 이제 말 그대로 그 네이버 쪽에다 광고, 예, 그 광고들을 비용들을 해서 이제 파워링크에 걸린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광고예요. 그래서 항상 파워링크가 네이버 쪽에서도 광고비를 많이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분들 채널 이제 앞쪽에다가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세울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홈페이지들이에요. 예, 홈페이지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는 이제 지도가 나올 것이고요. 부천 옥길 자이라는 곳이 이제 상당히 좋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재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쭉 내리시면은 뭐 관련된 정보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이제 블로그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아래서 이제 네이버 동영상이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 동영상이 최근에 이제 많이 밀어주고 있는 예, 그런 서비스인데 그 네이버 블로그 동영상이 먼저 나올 수가 있고 블로그가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 모릅니다. 예, 그건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옥길 부천 옥길 자이 쪽에 보시면은 여기 옥길 아파트 탐구 제1편이라고 있습니다. 부천 옥길 자이에 제일 먼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019년도 11월에 올렸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이리 링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부천 옥길 자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은 현재 뭐 분양하는 그 순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올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부동산이죠. 예, 부동산이고요. 우연치 않게 저희 건물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제 맞은편, 사무실 맞은편에 있는 건물입니다. 총각부동산이라는 분인데 잘 올렸어요. 굉장히 잘 올렸는데 아쉬운 것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지속되지 않았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쉽긴 아쉽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렸으면은 정말 좋은 블로그가 됐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웃들도 너무 아직 없고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현재 블로그는 대부분 어떻게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글이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 관련된 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림들이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잘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씩 이렇게 포인트를 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이제 스마트 에디터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 건데 그 스마트 에디터를 잘 사용하는 것도 예, 고품질에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동영상은 없습니다. 영상까지 나중에 올렸으면 굉장히 좋았는데 영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그림 있고 글 있고 그림 있고 그 다음에 그 그림에 대한 캡션도 잘 붙인 것 같습니다. 이게 캡션이거든요. 이게 캡션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림 캡션들도 예, 잘 붙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래쪽을 보시면은 예, 생각보다 예, 재미나게 또 쓰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주의 그 다음에 그림 그 사진들 예, 지금 현재 옥길 자이에 대한 그림 주위 사진들도 예, 잘 올리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기본이에요. 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글은 굉장히 이게 길게 쓴 겁니다. 예, 길게 써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우면은 이렇게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써 내려가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서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희가 네이버에서 지원되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에디터라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사진도 올릴 수 있고 영상도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들에 대해서 하나하나는 나중에 제가 화면 영상으로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씩이요. 그래서 이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을 해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통 가져올 때 그냥 링크만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용자가 작성한 뭐 글이나 사진까지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긁어온다고 얘기를 하죠.
긁어오면 긁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져오는 건데, 그런 것들은 뭐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이버에서는 그렇게 긁어오는 형태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네이버라는 기능들, 이게 사진을 가져올 때도 그냥 어디에서 복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진들을 직접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영상을 직접 올린다거나,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그 같은 경우도, 예, 잘 맞춰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나중에 배우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링크 형태 같은 경우나 사진만 첨부되는 것들은 검색에 노출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냥 우리가 이 네이버 검색 쪽에서는 그거를 통해서 온 예, 사진에 달린 그러한 어떤 캡션에 대한 문장 그 안에 있는 그 단어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영상이면 동영상 태그 달린 것들이나 동영상 설명하는 그런 본문에 있는 글들, 이를 가지고 먼저 이제 검색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앞에서 제가 왜 이게 작성이 잘 됐냐고 한번 보시면은, 옷길 뭔가 있는데 옷길 자이라고 한번 좀 치도록 할게요. 옷길 자이요. 자, 옷길 자이라고 치면은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약 한 30개 정도가 검색이 됩니다. 현재 상단에 30개 정도가 검색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 현재 이 본문과 이제 몇 개가 있겠지만 이 본문에는 지금 현재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옷길 자이라는 단어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옷길 자이가 좋다고 해서 무슨 뭐 그 안에다 본문에다 옷길 자이 쓰면은 나중에 잘려요. 예, 네이버는 잘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니면 차단이 되거나 신고가 당했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본문 안에다가 자꾸 그 옷길 자이에 대해서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예, 옷길 자이라는 것이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좋다. 그래서 검색어에 지금 현재 제일 상단에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을 할 때는 글 작성, 그림 설명, 글 작성, 그 다음 그림 설명 아니면은 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써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글이에요. 예, 본문에 이제 글들이 많이 있어야만이 그 안에서 단어들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좋은 평을 받고 머무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글 작성하고 이제 그림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사이들을 좀 많이 벌려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일부러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머무는 시간들을 좀 더 지속하기 위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편하거든요. 우리가 한번 글을 읽고, 그 다음에 그림을 보고 한번 생각할 시간들을 이제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뭔가 여백들을 이제 두르신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하나하나 설명하듯이 하는 형태들은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 이렇게 좋은 글귀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생각할 여유를 두고, 그 다음에 다음 글귀를 읽게 만들고, 뭐 이런 형태도 나중에 좋아요. 나중에 이제 뭐 사례 같은 경우들 좀 제가 설명을 더 드릴 때, 그런 사례들 한번 좀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예, 그림 기본적인 작성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영상들을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네이버 블로그에서, 네이버에서는 이제 그 영상에 대해서 많이 밀어줍니다. 검색에, 예, 많이 밀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검색을 좀 1위나 첫 번째나 뭐 몇 번째 앞에 쪽에 좀 상단에 좀 노출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네이버 동영상 기능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네이버 동영상 할 때 사진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게 이제 촬영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촬영을 할 때도 어떻게 이제 잘 촬영하냐, 그 구도도 잘 이제 좀 이렇게 확인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 확인하게 되는 건데, 너무나 많이 촬영을 하지 마세요. 보통 한 15초 정도, 여러분들 영상 볼 때 15초 잘 안 보잖아요. 15초 이상도요 많이 안 보십니다. 그래서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의 그런 광고성의 영상들을 누군가가 뭐 1분 이상 뭐 이렇게 많이 보지는 않거든요. 정말 잘 만들지 않는 이상은요. 그래서 약 한 15초에서 20초 정도를 저는 이제 좀 추천을 하고 있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이나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그 건물에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예, 좀 각가지 리뷰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물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매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그 인테리어 잘 돼 있으면 그 인테리어 잘 된 그런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예, 올리시면은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글 작성과 그림 설명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동영상, 동영상을 올리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검색어에 좀 더 유리하다. 그리고 네이버 동영상을 올릴 때도 거기에 관련된 설명과 그 다음에 태그가 있거든요. 그것도 잘 달아주시면 됩니다. 요건 나중에 실습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회사 온 지가 얼마, 여기다가 사무실을 차리가 얼마 안 됐습니다. 사무실 차린 게 얼마 안 됐는데 번방 이렇게 뭐 IT, 옷길 IT 아니면은 뭐 IT 보안, 옷길 IT 보안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요 다 상단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동영상이 먼저 이렇게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다른 글들 이제 블로그나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튜브라는 것이 사실 네이버 동영상들이 이제 유튜브하고 서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요즘 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통 유튜브를 또 많이 보잖아요. 네이버 영상보다는요. 근데 유튜브를 또 그 안에 네이버 글에다가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링크를 통해 가지고 삽입을 해요. 그렇죠. 링크를 통해 가지고 삽입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삽입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삽입을 했을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 유튜브로 유입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말 그대로 유튜브가 조회수가 많아지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광고 수입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면은 유튜브 광고 수입으로 좀 더 이제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더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링크 형태로 하는 것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네이버 동영상에 이렇게 검색되는 것은 안 됩니다. 검색을 한 것을 그런 것들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 검색을 만약 중점적으로 하고 싶다, 검색이 먼저 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이버 동영상 기능들을 활용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냥 유튜브나 그런 영상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유입을 그쪽으로 좀 돌리고 싶다라고 그런 광고 수입을 그쪽으로 좀 더 받으려는 목적으로 한다면은 유튜브 영상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혼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요걸 사용하고 어떤 경우는 요걸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부가적으로 또 우리가 티스토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가 블로그 그 설명 드렸을 때 티스토리에 관한 것들은 네이버 블로그하고 좀 비교를 했었죠. 비교를 했는데 티스토리의 좋은 것은 뭐냐면 이제 광고사입니다. 광고. 이 티스토리는 이제 조금 전문가, IT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HTML 태그, 우리가 보통 홈페이지 만들 때 이제 HTML로 태그로 이제 만들게 된 건데 그 HTML 태그들을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블로그가 바로 이제 티스토리입니다. 네, 티스토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고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를 좀 자유롭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다른 블로그들을 비교를 할 때, 이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광고 수입, 우리가 구글 애드센스죠? 구글 애드센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티스토리를 고려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좀 더 IT적인 글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미 많이 좀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좀 이제 티스토리가 일반적인 대중적인 글들을 위한 그런 템플릿들을 제공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광고 수입이나 그런 것들의 목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이게 동시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먼저 하려고 하면은 이제 관리할 포인트도 많아지니까 힘들어지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네이버 블로그를 그렇게 익숙하다라고 한다면은 그 컨텐츠를 또 그대로 어느 정도 살짝 수정을 해서 이제 티스토리 쪽에다가 올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이렇게 홍보 효과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광고 수입들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나중에 하다 보면은 블로그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카페도 어느 정도 운영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버도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세 박자로 계속 돌아가다 보면은 여러 곳에서 또 광고 수입도 얻을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티스토리의 장점 같은 경우는 광고의 위치나 개수들을 어느 정도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무리하게 광고를 계속 여기 사이에다가 삽입하면 여러분들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도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유튜브 광고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을 때는 티스토리 광고,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고요. 티스토리 작성할 때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광고 삽입을 하면 된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알아서 알아서 광고 삽입이 제일 하단 쪽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많이 조회수 대비 그 광고에 대해서 클릭을 했을 때 많게는 정말로 만원 정도, 네이버 블루 같은 거는 한 번 클릭이 만원짜리도 이렇게 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면 이제 뭐 2천원, 3천원 아니면 몇백원, 예,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얼마짜리냐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 글에 따라서 이제 자동으로 거기에 삽입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 글을 작성을 할 때 여러분들 배치 방법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나중에 뒤에서는 하나씩 하나씩 이거를 자세하게 이렇게 실습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